주차 차량의 드르륵입니다.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. 길가에 차를 두고 밥을 먹고 왔더니 이런 피꺼솟다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. 만나보시죠. 자, 차량 뒤쪽으로 다가오는 저 검은 그림자. 아, 뭘까요? 목장갑에 뭐 손에 뭘 쥐고 있어. 자, 트렁크 쪽을 드르르르르르르. 야, 다른 쪽 블랙박스 한번 볼까요? 드르르르르르르 하는데, 아이고야, 할아버지네. 아이고야, 이런 차 문을 드르르 긁었어. 자, 이번엔 반대편 블랙박스. 뭘 또, 설마 여기까지? 또 지나갔어. 자, 긁고 돌아서는 이 할아버지의 얼굴이 정면에 딱 저렇게 찍혔습니다. 저희가 불러는 했지만 말이죠. 자, 박 변호사님. 예. 블랙박스가 보통 차량 앞뒤로만 있는데 제보자 차에는 좌우에도 있었답니다. 아주 그냥 딱 걸려서 임자 만났어. 예. 아주 그냥.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얼굴이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죠. 뭐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. 사실 저 사람은 누구냐. 할아버지. 상습적으로 저렇게 그냥 죽죽 끊는 사람은 아니고요. 예. 저게 살고 있는 집주인이라고 합니다. 에? 집주인인데 사실은 3월 30일 날 있었던 일인데 식사 때문에 주차를 좀 해놨는데 아마 이 근처에 살던 사람이 자신의 차량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차량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아마 쭉 이렇게 손괴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아유. 사실은 얘기를 하면 되죠. 배달하라고 하면 되지. 되죠. 어느 정도 손괴가 됐냐 하면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어요. 아이고, 큰일 났네. 문하고 뭐 이런 것들, 뒷문, 트렁크까지 쭉 이렇게 긁힌 흔적이 있기 때문에 400만 원 수리비가 나왔고 아이고. 이거는 사실 특수재물손괴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. 처벌받아야 됩니다. 아이고. 좀 불쾌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빼달라고 얘기하면 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빼주죠, 당연히. 이런 게 좀 아쉽다 그러고 또 경찰 얘기 따르면 좀 할아버지 자주 저게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. 아유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